안녕하세요, 장호준입니다. 마이크가 여기 있네요. 네, 블루 마이크입니다.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USB 마이크요. 39불, 39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한 4만 2천 원 이런 것 같아요. 너무 괜찮아요. USB니까 뭐 깔끔합니다. 소리도 오케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원하시던 그 플러그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이제 플러그인에 관해서 좋은 강의들을 하셨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뭐 테스팅을 해서 뭐 시그널 제니레이터를 누구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런 것보다는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믹스와 레코딩에서 사용할 수 있냐, 그 사용법에 일단은 준해서,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매뉴얼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영어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워낙 공부보다는 쓰기에 바쁘시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한번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쉽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좋죠? 오케이. 구독하세요, 제발.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이 공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우리가 좋은 음향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지금 음악이 들리고 있죠? 계속 쭉. 미터니까 우리가 이 미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켜놨습니다. 피커로 되어 있어야지. 오케이. 웨이브스에서 나왔고요. 웨이브스면은 뭐 플러그인 회사 가운데 가장 크죠? 이스라엘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플러그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몇몇 플러그인들은 저 개인의 취향이랑은 약간 좀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우리가 왜 이렇게 별로 의미가 없는지도 한번 나중에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니까 이 미터를 한번 알아볼게요. 미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페즈인데요. 이름이 페즈. 왜 페즈냐면은 여기 딱 있네요. 사이코어쿠스틱 애널라이저. 사이코어쿠스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 심리 음향이라는 거예요. 심리 음향. 심리 음향은 뭐냐면은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우리 이제 귀에 소리가 입력되어서 달팽이관 안에서 소리라는 그 에너지가 전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전기로 바뀐 뒤부터 올라가는 모든 것들이 심리 음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게 맞을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심리 음향에는 그냥 단순히 지금 듣는 사운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기억 장치까지 우리 이제 메모리 딱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10년 전에 들었던 사운드, 우리가 옛날에 아니면 뭐 그 어떤 사운드 아니면 조금 전에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머리 안에서 분석하고 그거를 이제 뭔가를 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믹싱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많이 키우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여간에 그 과정을 시각화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들을 시각화해서 해 놔서 듣는 것을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청각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물론 믹싱에는 원칙인데 그 청각을 시각에서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 말은 이건 도와주는 것일 뿐이지 얘 보면서 수치 외우고 아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킥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프가 똑같다고 똑같은 사운드가 나오냐?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고 어떤 용도로 이 애널라이저를 쓰실까? 어떤 용도로 이 스테레오 미터 아니면 뭐 레벨 미터를 쓰실 것인지를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활용해야 되고. 그렇죠?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서론이 한 5분가량이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기 싫어하는 매뉴얼을 어쨌든 짧게 한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자, 퀵스타트. 많은 분들이 그냥 퀵스타트 보고 그래프 보고 아 이게 애널라이저고 이게 스테레오 포지션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듣는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소리의 크기가 있는지만 확인한다. 위치를 우리가 좌우 이 위치를 확인하는 거.
뭐 레벨 오케이 레벨 있네 그래서 이러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셔도 뭐 가능한데 조금 더 공부해 봅시다.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하나 딱 있냐면은 We suggest you use only the plugins you need. 무슨 말이냐면은 그 본인이 진짜 필요한 플러그인만 현재 믹스하는 데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막 킥 하나에다 플러그인 20개씩 20개는 너무 많네. 한 10개씩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늘 배웠던 것처럼 킥에다가 3개 쓰면 되고 뭐 그러면 돼요. 왜냐면은 이 플러그인들이 많아지면은 같은 CPU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이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is will give you the fastest graphic response time. 네,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 중요한 거라면 그러니까 이 요게 이렇게 빨리빨리 바뀌는 게 중요하다면은 이제 리소스를 CPU를 가급적이면 이제 많이 낭비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자, 이 파즈라는 그 미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요거 하나 있고 요게 하나 있고 요기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 이 패즈 애널라이저를 하나 부르면은 이렇게 다 나오고 여기서 이제 프리퀀시만 부르면은 요 앞 위에 것만 나오고 SPD 그것만 부르면 요거만 나오고 레벨 미터만 부르면 요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애널라이저라고 하면은 세 가지가 프리퀀시 스테레오 포지션 앤 레벨까지 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각각 하나씩 나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애널라이저죠. 우리 이제 RTA라고 이야기하는 거 리얼 타임 애널라이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듣는 사운드는 뭐냐면 시간 축에서 레벨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우리는 레벨이 크고 작은 것만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실은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악기들 그 각각의 주파수들이 그 뭉쳐 있는 그 주파수 영역을 포함한 것을 우리가 듣는데 이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간축과 레벨축으로만 이해를 해서 보는 게 우리가 이제 로직이나 뭐 프로툴이나에서 보면 그 나오는 파형 있잖아요. 이렇게 파형 쭉 있는 거 그것들이 이제 시간축에서 레벨축인데 실은 그 안에 주파수축에 대한 그 즉 음색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귀는 뭐 옛날 때부터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또 동물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소리의 높고 낮음을 인식을 해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 귀에서 달팽이관 내에서 이제 각각의 맡은 앞에는 고음 뒤에는 저음에서 이제 각각의 그 주파수 대역별로 영역을 나눠서 어떤 소리가 있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심리음향으로 전기로 바뀌어서 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이제 퓨리어라는 분이 그거를 분석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그래서 그 들리는 이 소리 신호를 이제 퓨리어의 정의라는 공식에 의해서 그걸 분석을 해보면은 주파수 축에서 각각의 주파수마다 얼마만큼의 크기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널라이저라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듣고 있는 사운드가 우리가 자 이렇게 듣고 있는 사운드가 요 62Hz 대에는 요만큼의 레벨이 지금 있는 거고 자 이거를 프리즈를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62Hz니까 요거 딱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을 때 그때 각각 주파수의 레벨이 요만큼씩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쭉 그래서 그걸 분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Z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X축은 시간축, Y축은 레벨이니까 Z축에 주파수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소리를 그 애널라이징을 해서 인식을 하려면은 세 개의 축을 X, Y, Z를 다 이해를 해서 그 3차원 레벨 좀 드리겠습니다. 3차원 상황에서 소리를 이해를 해야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뭐 미터 가운데 그걸 또 보여주는 미터들이 또 있어요. 한번 뭐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소리를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그것 가운데 이제 이 주파수 축에서 어떤 모양인지를 이 아날라이저라는 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이 아날라이저가 이렇게 LED 똥똥똥똥 있고 이렇게 큰 게 있었어요. 기계 하나. 기계 하나에 한 뭐 300만원씩 하고 그러니까 녹음실에 녹음실이나 가야 아날라이저를 구경할 수 있었어요. 그게 한 3-4년 그전에만도 그랬어요. 그거 말고는 이렇게 아날라이저를 지금처럼 보는 거는 아이 또 뭐 꼰대 이야기인데 예. 여러분들은 좋은 세상에서 좋은 때에 지금 음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다고요. 그러니까 오로지 귀로만 파악하잖아요. 그게 더 우리가 이제 엔지니어로서는 훨씬 더 좋은 건데 어쨌건 간에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렇게 시각화를 한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아 이 소리가 저기 있는 거 아 이 소리가 이게 한 뭐 중음 어디쯤이 아니고 아 보니까 1kHz구나 아 1kHz가 이런 사운드구나 그렇게 해서 아니면 어떤 키기면 그렇게 이제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미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슨 일이 또 있냐면은 우리가 그럼 과연 이 듣는 것이 지금 여기 요 나오는 것이 실제 우리 머리에서 분석하는 소리냐면은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귀는 이제 또 여기 이제 요 웨이트라는 것 딱 있잖아요. 웨이트. 그래서 이게 그 가중치라는 것을 적용해서 우리의 귀에 맞게끔 나오는 그 단위들이 있어요. 그게 dBA도 있고 뭐 거기다 조금 더한 게 B, C 뭐 있는데 깊게는 안 갈 거고 하여간에 우리 인간의 귀에 실제 어떻게 들리는지 그거는 또 하나가 등청감곡선 말이 어려워요. 플레처 먼슨 그래프라고도 해요. 음향 시스템 핸드북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실제 들리는 소리에 따라서 요 주파수 축에 실제 내가 느끼는 같은 크기의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5Hz에서 우리가 고음, 중음, 저음에서 각각의 밸런스 똑같은 85dB라는 크기가 이게 이제 60dB에서는 실제로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저음이 적고 고음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그 플레처 먼슨 그래프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귀는 실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들리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또 그건 또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는 거고 더 많이 듣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듣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분석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귀에 듣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일단은 아 이게 귀에 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오산이에요. 왜냐면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 어? 100Hz가 이만큼 나오는데 왜 내 귀는 이만큼 안 들리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닌 거니까 우리 귀는 다르게 들으니까 예를 들면 자 dBA A 가중치를 부여하면은 이래요. 소리가 조금 전에 기기에 가중치가 없었을 때는 저음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 귀의 가중치를 추구한 레벨에서는 이렇다라는 거예요. 볼륨이 커지면 또 얘의 밸런스가 변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그냥 언웨이스로 우리 너무 어렵게는 가지 말고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우리가 듣는 건데 그러면 과연 귀에 안 들리는 부분들을 왜 우리가 보고 하느냐면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그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기가 분석하는 각 주파수의 양, 사람의 분위기나 기분이 아니고 이건 이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믹스를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믹스를 하실 때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음악들 그러니까 락이면 락, 클래식이면 클래식에서 대략 어느 정도의 대중적인 기준값이 레퍼런스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요 그래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게 원칙은 얘를 안 보고 귀로서 어떤 밸런스가 객관적인 것은
객관적인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도움을 이제 이 RTA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제 활용하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귀에 듣는 거랑 얘랑은 다르다라는 거. 뭐 복잡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주파의 로우 프리퀀시의 레졸루션 해상도를 40Hz에다 두면은 그러니까 40Hz일 때 52밴드에 요건 이제 이 밴드를 쉬운 두 개로 나눈 거.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이야기니까 컨스탄 Q 뭐 Q 상수. 그래서 한번 구글에서 Q 상수 뭐 귀 청각 이런 거 해보면 뭐 나와요. 물리 수학 뭐 이런 걸로 뭐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고. 근데 뭐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뭐 그렇게 만질 필요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피크와 RMS가 있죠. 우리 이제 피크와 RMS는 우리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뭐 들으셨을 거고 아실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피크치와 평균값 RMS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크레스트 팩터라고 말하고 그게 이제 우리 음향에서는 20dB. 왜 이 RMS랑 피크가 있냐면은 교류의 모양이니까 이렇게 계속 교류니까 거기에 평균값을 이제 뭐 루트 어쩌고 저쩌고 해서 0.뭐뭐 해서 그게 이제 RMS 값이에요. RMS root means measure라고 해서 그 루트 값. 그래서 이제 그게 실은 우리가 이제 믹싱을 해나갈 때에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loudness에서 같이 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레벨이 쭉 이렇게 쭉 믹스를 끌고 가는지. 피크를 기준점으로 해놓으면 막 음악이 너무 막 들쑥날 쑥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우리 이제 loudness war라고 loudness 전쟁이라고 하는 이 팝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loudness니까. 그래서 그 레벨을 이제 평균값과 피크값의 그 기준점을 얼마만큼으로 해놓냐. 그래서 이제 아이튠 같은 거는 12dB라 그래요. 그럼 피크와 loudness를 12dB에 맞추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걸 더 올리면은 시끄러우니까. 그리고 그게 다른 음악보다 뭐 이 음악이 더 크게 들릴 수도 있고 크게 들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규칙들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활용하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자 말이 길어지는데 피크치예요 지금 이거는 다. 근데 RMS를 누르면은 느리죠. 레벨도 내려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평균값인 거죠 이게. 피크치는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데 여기 클리어를 해보면 이게 지금 피크인데 이렇게 쭉 쿵 피킬 때마다 RMS라면 여기 있잖아 퀵 이렇게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략 우리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30 몇이니까 대략 한 11, 12. 그래서 그게 RMS면 여기에 내용이 나와요. 여기 조그맣게. 그래서 그 값의 차이가 이제 우리가 loudness에서의 RMS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구분할 수 있는 거. 여기 말이 나온 김에 이제 peak hold는 요거죠. 요 오렌지 컬러. 그러니까 가장 컸던 때를 기억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너가 얼마큼 키웠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쭉 한 번 더 누르면 끄고 켜지게. 그럼 아 여기까지 컸었구나. 그래서 뭐 피크가 크네. 뭐 뭔가를 하게끔 이렇게. 그 다음에 프리즈는 이제 사진 찍는 거 찍은 거 같이 이렇게 딱 프리즈 이러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쇼에 지금 요 L 더하기 R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요 노란색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L 더하기 R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L과 R을 더한 거예요. 레프트와 라이트를 더한 것. 즉 모노. 요게 모노의 레벨을 보여주는 거고 그 위에 이제 요 오렌지색은 맥스 최대에서의 레프트 라이트를 더한 거. 그렇죠? 근데 이걸 클릭을 하면은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은 레프트, 하늘색은 라이트, 오렌지색은 최대일 때의 레프트, 파란색은 최대일 때의 라이트 이렇게 나오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날라이징을 위해서는 이제 믹싱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보면 너무
헷갈리고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해서 보면 됩니다. Wait, 가중치는 아까 말을 했고요. Clear는 이제 지우고 하는 거. Your response는 아까 안 했나요? 그러니까 예, 얼만큼 빠르게 요 그림을 그리느냐. 그래서 response를 내리면은 자 춤을 추기 시작해요. 막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80ms 안에 한 번씩 더 그리는 거지 계속. 그래서 길어지면은 천천히 이제 움직일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RMS에서 슬로우하게 움직였던 것과 지금 거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예, 지금 피크니까 아까는 RMS인 거고 단지 이제 요 하나하나 그리는 속도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줌 있어요. 이렇게 줌이라고. 줌을 누르면은 누르고 올리면은 위아래 좌우면은 좌우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일단 줌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 뭐 해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큰 건지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물론 우리는 뭐 그렇게 쓸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을 딱 하면은 여기 나와요. 그래서 주파수와 매그니튜드 이게 이제 그 우리 위상에 관해서 하는 진폭 그거를 말하는 거죠. 몇 도냐 그런 것도 이렇게 나오고 뭐. 그리고 리셋 줌하면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 그 정도. 이제 SPD 이게 지금 재밌는 건데 자 우리가 여기서 소리를 제가 베이스 자 베이스에 지금 스테레오로 트랙을 만들었고요. 로직에서는 그냥 그 하나의 소스를 이렇게 두 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레프트 라이트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 API 550B라는 이제 프리랑 챈넬 스트립이죠. 그러니까 EQ랑 프리가 있는 이 플러그인을 여기 불러 놨어요. 두 채널 짜리를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여기 레프트 채널 있고 라이트 채널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각각의 미터가 있고 근데 이제 뭐를 해볼 거냐면은 이렇게 이제 자 베이스만 지금 켜놓고 베이스에다가 이 프리앰프를 두 개를 지금 해놨어요. 이렇게 두 개를 그리고 자 미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SPD니까 여기다 넣을까요? 이렇게 놓고 일단 클리어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지금 베이스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 가운데에만 계속 근데 한쪽 채널만 뭐 왼쪽 채널만 위상을 반대로 해볼게요. 이렇게 어때요?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미터로 보고 확인하기에는 좀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리가 역위상이 어떤 소리라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로 인식해서 아 역위상이 문제니까 왜 문제냐면은 이걸 이제 모노로 출력을 시키면은 베이스가 날아가요. 만약에 지금 믹스를 해놨는데 베이스를 이렇게 역위상인 채로 풀면은 이게 지금은 뭐 뭔가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이제 모노 믹스를 해서 나가면은 조금 전에 들렸던 베이스 소리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보려면은 스테레오 버스에다가 스테레오 버스에서 게인 가보면 스테레오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보세요. 여기 모노를 누를게요. 지금 이게 이제 메인 아웃풋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베이스 어디 갔어요? 베이스 집을 나가버렸어요. 얘가 베이스가 안 들리잖아요. 베이스 뮤트 안 했는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베이스 소리 베이스 트랙 여기 예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역위상을 해놓은 거를 키면은
들리죠? 이렇게. 오,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상 여기 이제 이 미터를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클리어 해놓고 베이스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 여기상적으로 뭔가 같은 레벨이 많이 커요. 근데 줄었죠. 여기 여기상 쪽에 많던 게 다시 피크홀드를 해서 클리어를 해볼게요. 요만큼인데 요 여기상 끼가 있는 게 요 마이너스 20도까지 그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를 제가 베이스를 위상을 한쪽을 여기상으로 해놓으니까 커져요. 이렇게 모노거든요 지금 듣는 게. 그러니까 이 여기상이라는 거가 데이터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과연 이거를 어느새까지 언제까지 이 레벨 미터로 확인을 하실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모노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풀면은 틀리죠 베이스. 근데 여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지금 보인다라는 거죠. 얘가 가시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서 우리 귀는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요, 쉽게 제가 설명해 본 거예요. 우리가 귀의 고막이 소리를 인식을 하는 것은 고막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밀려서,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내가 종이를 하나를 해서 이렇게 바람을 고막이 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려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닌 거고, 왜냐면은 그러기에는 우리 귀에 이 구멍이 조그매요 너무. 그러니까 부는 바람들이 거기서 소멸이 될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도 들릴 수는 있지만 고막을 밀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고, 실은 이제 우리 그 몸 안에 있는 내압과 바깥의 외압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귀는 늘 일정한 압력의 차이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어느 한쪽에서 압력이 변하면은, 그래서 그 변하는 것을 우리가 소리로 뼈에 의해서 인식을 하게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압력의 변화를 느끼게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음악을 좌우를 통해서 들을 경우에 지금처럼 베이스가 궁 나오면은 이게 한쪽에서 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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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킥드럼이면 궁 이렇게. 자, 베이스가 다시 베이스를 솔로 해볼게요. 그리고 레벨을 키우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베이스가 들린다라는 것은 두 귀에서 같은 압력에, 그러니까 음압을 만들어서 공기를 밀고 있잖아요. 궁 이렇게, 궁 이렇게. 근데 한쪽이 여기상이면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를테면 지금 레프트가 여기상이면은, 그러면 이게 같이 조금 전까지는 쿵쿵쿵 했는데 이게 왼쪽이 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공기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사운드가 조금 전에는 쿵쿵했는데 지금은 이게 쿵인 거죠. 이렇게 쿵쿵쿵 이렇게 똑같이. 그러니까 고막이 어떤 쪽이 시간차를 가지고 다른 사운드로 머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위치니까, 방향성이. 그래서 그 에너지의 방향을 머리가 인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들리는 사운드를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고, 그게 실은 귀는 이 위상의 차이를 분석을 하는데, 실제 물리적인 이 세상의 그 물리는 우리가 아까처럼 여기서 아웃풋에서 모노를 만들어 버리면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는 가죠? 오케이. 이렇게 나오게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실은 이제 귀를 빨리 훈련해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알아가야 돼요, 이건. 네,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 커버한 것 같아요. 우리가 다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요 레프트와 라이트 right, 아 하나만 더 베이스를 솔로로 해놨어요 이렇게. 자 베이스 솔로하고 여기서 클리어를 해놨어요 깨끗하게.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레프트로 끝까지 보내려면은 팬을 레프트로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시각화니까 바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으로 다 보내면은 예 사운드는 오른쪽에서는 베이스 소리가 안 나오죠.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끝 끝은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떤 정보가 어떤 음원이 여기에서만 있다면은 이거 이제 그게 팬이 이쪽으로 다 넘어왔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모노로 해놓으면은 가운데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이제 배웠던 대로 여기상으로 해놓으면 이상 차이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오케이 뭐 즐거운 시간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믹싱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응원을 하고 구독을 하고 이제 계속 뭔가를 제가 더 오랫동안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면은 할 거고 뭐 아니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바쁜데 그렇죠.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댓글로 이제 뭐 질문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